AR 관련 주요 기술 분야, 이게 그림은 제가 왜냐면 하면은 AR의 양면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전광현실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아,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의 데이터를 끌어들이는 거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상상하는 것들을 다 끌어다 붙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또 보는 사람들마다 신기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오류에 빠졌느냐. 아, 이것도 만들면 될 것 같고 저것도 만들면 성공할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만들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환상 속에 빠지더라고요. 그게 전광현실이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이 아니거든요. 전광현실이라는, 전광현실 기술이라는 건 사실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지금 다 개방이 되어 있고 누구나 다 조금만 학습을 하면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다 이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광현실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게이트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간에 서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접목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접목한다고 성공을 하느냐? 이때까지는 대부분 다 성공을 하지 못했고 실패에 가까운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광현실은 뭐냐?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고 그렇지만은 매력은 없는 기술로 이렇게 지금 좀 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야 그런 겁니다. 마이크 잡는 것들. 그리고 전광현실 같은 경우는 뭐 원가 비중, 왜냐하면 기존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다른 컨텐츠 오브젝트 3D가 됐건 2D가 됐건 하려면 추가적으로 그 제작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직까지는 시장 형성에 있어서 좀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들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그리고 적합한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느냐도 하나의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광현실이 현재까지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 독립변수냐 종속변수냐, 이거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전광현실은 뭡니까? 현실 세계에다가 이걸 애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현실 자체가 독립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늘 뭐냐면 현실 세계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뭔가를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플러스 효과를 일으켜 주는 것인데 그 플러스 효과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플러스 효과 같으면은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광현실이 그렇게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융합 모델 이건 한번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 페이지. 자, 저는 전광현실을 한마디로 앞으로 전광현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주 이 뭐냐면은 좀 상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켓몬의 교훈. 거기 보면 The dream of yesterday is the hope of today and the reality of tomorrow. 어제의 꿈이 오늘의 희망인데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내일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광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전광현실 전문가들이 한 말은 아닙니다. 로봇 과학자가 한 말인데 전광현실에 딱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리고 Everything you can imagine is real. 상상은 여러분들 모든 것,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상상만 하면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광현실이다. 이거는 파블로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전광현실은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고 또 세상을 보는 새로운 툴입니다. 또 세상에 접근하는 새로운 플랫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이라고, 우리 현실에서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인데 과연 그 다른 차원에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포켓몬고가 성공한 게 뭐냐면 IP도 IP지만 그것보다도 뭐냐면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포켓몬스터라는 만화영화를 본 그 세대들은 그거를 보고 아우 나도 저 몬스터를 사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냥을 실제로 현실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나이든 유저들이 열광을 해서 속초까지 찾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데 과연 무엇을 전광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의 그 감성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또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해보기 어려운 것들, 특히 의료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부학이라는 것들을 재료도 재료지만은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것도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 항우 저는 증강현실이 아직까지도 가능하다면 개인 쪽하고 그다음에 의료 분야 그리고 교육. 교육은 틀림없이 한 번은 일어난다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믿고 있습니다.